조금 불공평한 게 남동생은 통금이었고요. 저는 아마 미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15살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살고 있는 24 최혜선입니다. 저는 동생과 엄마, 아빠, 저까지 4명 있습니다. 저도 남동생 있고, 네, 저희 집에는 부모님,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다섯 식구입니다.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색하실 텐데,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준비한 미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한번 열어봐주세요.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난 핑크가 좋은데? 아, 그냥. 빨간색 할까요? 빨간색. 자, 한번 열어볼래요. 뭐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아, 전 색깔이 중요한데 어떡하죠? 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그리셨나요? 네. 나만의 휴식 공간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방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 침대 네모 모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침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되게 잠이 잘 올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본 적 있는 거. 그죠, 그죠. 이게 되게 유니크하고 좀 왠지 잠도 잘 올 것 같고, 그죠. 저는 저한테 휴식은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좀 잠을 잘 자고 싶어요. 고양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꿈꾸는 이런 방에도 고양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네. 부잣집. 그쵸, 저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아,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침대 옆이 막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공간? 이런 게 생기고 귤을 일단 들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게임을 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아... 저는 부모님이 안방을 쓰시고 동생이 저보다 좁은 방을 쓰고 제가 제일 넓은 방을 씁니다. 저희 집은 동생이 저보다 넓은 방을 쓰고 있고요. 부모님 안방 쓰시고 저는 제일 작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쓰는 공간인데 뭔가 부모님이 알아서 정해주시면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고 차별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이득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생보다 나이 많아가지고 좋은 방송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다니고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사실 잘 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보다 나이는 많지만 동생보다 한 3분의 1 되는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에 따라서보다 생활 패턴? 그런 거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방은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갔다 와서 옷을 벗으면 무조건 옷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아, 잘 지켜지나요? 아니요. 뭔가 규칙, 그런 생활 규칙은 잘 없는 것 같고, 통금! 통금이 있어요. 조금 불공평한 게, 남동생은 통금이었고요. 저만 있어요. 네? 남동생은 부모님이 신경을 안 쓰시고, 저만 아마 미래예요. 아. 저는, 그러고, 좀 엉뚱한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그 집에 오다가 맛있는 과자가 있어서 사왔어요. 동생이 다 뺏어 먹었어요. 그거 화나지 않아요? 엄마가 저랑 동생이랑 두 개를 먹으라고 줬거든요? 아, 근데 지 혼자 말하는 거 다 먹어. 아, 진짜. 그래서 저희 집에는 본인이 사거나 본인이 어떤 마련한 음식은 본인이 먹는다. 그런 암묵적인 규칙이 좀 있어요. 나만의 휴식 공간? 집에 오면 편한 느낌?
느낌. 그냥 집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앞에서는 좀 뭔가 어느 정도 숨겨야 할 부분이 있고 근데 집에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집은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휴식이 몸은 일단 편한데 그쵸 집에 가면은 제 막 구두 벗어도 되고 옷 좀 편한 거 입어도 되고 이게 그건 편한데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쵸, 같이 살면 부모님이 방문 닫아놓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방문을 조금만 닫아놔도 엄마가 열으라고 화를 내세요. 그쵸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그 육체적으로는 몸은 편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근데 막상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라던가 그쵸? 뭐 동생의 따가운 눈초리라던가 이제 그런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딱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딱 핸드폰을 할 때 엄마가 들어와요. 뭔가 방금 핸드폰 잡았는데 왜 공부 안 하냐고 진짜 그거 <맞아. 웃음> 정말 많지 않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식사 메뉴 정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진짜 그런 단순한 사소한 것도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먹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배달 음식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진짜? 맨날 집밥만 먹어. 맞아 맞아. 잠자는 시간. 그쵸? 아니 나 2시까지 쌩쌩한데 10시에 자라 그러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거 엄마가 12시에 막 다 불 꺼놓으시고 제가 잠깐 혼자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이 정말 최고예요. 혼자 살면은 밥을 잘 못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밥 먹었냐 어디서 누구랑 뭐 먹었냐 이런 거 챙겨주는 가족들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본 사람처럼 어떻게 알지? 저는 통금이 제일 걱정이라 세상이 위험하더라도 안전하게 건전하게 놀겠습니다. 통근 시간이 조금 느슨해졌으면 좋겠어요. 늘 따뜻한 집에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문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닫게 해주시고 좀 더 자유롭게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청소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고 날릴까요? 네. 하나 둘 셋.